협력업체 직원 10여 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에 참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최근 강원랜드가 직접 고용은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 형태에서 근로자들께서 선호하는 방식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 형태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원랜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청소와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10곳이 넘는 협력업체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노동 강도를 계속 높일 것입니다. 집회 강도를 높여서 실질적으로는 총파업까지 불사할 겁니다. 강원랜드는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